빈준이 75 읽기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실래요? Do you have a right today in the United States? 잠깐만. 혜민? 너 똑같이 75네? 같이 해. 아직 연습 안 됐어? 연습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뜻은? 화이트 데이입니다, 발음은. 우리는 화이트 데이라고 하지만. 그리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영어로. Do you have a white day, a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도. 하다시 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를 갖고 있냐 이럽니까? 응? 무엇이죠? 무엇?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In the United Stat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죠? 그래서 다음 문장 White day, watch day. What's that? White day, what's that? 뜻은? 가 대선 못 해시 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White Day가 뭔지 묻는 거죠. White Day가 뭐니? What is White Day? What is White Day? 됐습니까?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일까? 이 말 하는 사람 한국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죠. 우리 미국에 White Day가 있다 없다? 있다. 없으니까 이런 반응을 하는 거죠. 있는데 White Day가 뭔지 묻겠냐? 오케이, 계속해서 It's like Valentine's Day, but it's only largely 14.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의 뜻 두 가지. 뭐하고 뭐? 있다. 또? 이다. 이다, 있다 중에서 있다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t은 뭐 대신 왔어요? 여기 it은 뭐 대신 왔어요? 화이트 데이가 발렌타인 데이를 좋아해? 화이트 데이가 발렌타인 데이를 좋아한다고? 화이트 데이가 발렌타인 데이를 좋아할 순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면 화이트 데이는 발렌타인 데이를 좋아합니다. 화이트 데이 라이크 발렌타인 데이. 뭐 화이트 데이가 뭐 사람이냐 발렌타인 데이를 좋아해? 말이 돼? 화이트 데이가 무슨 발렌타인 데이를 좋아해요?
여기 like의 뜻은 뭐예요? 아, 좋아하다요? 그러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모든 문장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니들이 배우는 건 나중에 하나 더, 한 가지를 더 배우지만 니들이 배우는 범위 내에서는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뭐야 이건? 응? 그런 거 종류도 있어? 비동사? 그러면 얘가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이면 이게 좋아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 어? 이 like 뜻이 뭐야 지금? 뭐뭐 같은이죠, 뭐뭐 같은.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는 Valentine Day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뭐 좋아하긴 개코를 좋아합니까? White Day는 Valentine Day하고 비슷하다. Okay, 그러면 Valentine Da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Valentine 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White Day는 무엇과 같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like White Day? What is like White Day? 이렇게 한다고? 얘가 궁금했다 그치? 얘가 궁금해가지고 아 귀찮아 죽겠네 진짜 이 똥개야 얘가 궁금해갖고 일로 됐어 어? 그럼 남아있는 건 It is like인데 It is를 뭐로 만들어야지 묻는 말이 되냐 너는? 그럼 이렇게 되겠냐? 응? 그래서 White Day는 뭐하고 비슷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겠어? 이렇게 묻겠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like day? What 네? is white day like? 뭐라고? What is like day white? 아, what is white day like? 뭐라고? What is white day like? What is white day like? White day는 못 갔니? What is white day lik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White day is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Valentine's day. 좋아하다 아니야 이거. 내가 그래서 조심하라 그랬어. 이게 무슨 하다시 자리에 있지도 않는데 무슨 하다시 자리에 비동사 있대 놈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로는 이런 말 만들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는 언제니? White Day.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is White Day? 했더니? is on March 14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ow do people celebrate it? 제 뜻은? 우월 하지 말고 들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와이가 왜야? 그럼 와이는 뭐 하지? 사람을 어떻게 축하해 주지? 그것은 뭐 대신 왔어? White day. 오케이, 지금 이 말은 How do people celebrate it?은 어느 사람이 하는 말이야? 사람이 말하는 거야? 정말 내용 파악 못하네요. 한국에 화이트데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이 문장 한번 읽어볼까? Do you want to be in the United States? 이 뜻이 밑에 보는 이 뜻이 이거 어느 사람이 한 말일까? 한국인. 한국인이 얘기했지. 그랬더니 미국인 반응이 뭐야? 화이트 데이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거 어느 사람이 What is white day? 어느 사람이 말하는 말이야 이거. 미국에 화이트 데이가 있냐 그랬더니 모르니까 What is white day? 라고 미국 사람이 대답하네. 그랬더니 이 문장 읽어봐.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or White day is white day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어? 뭐하고 비슷하다? 발렌타인데이하고 비슷한데 날짜는 발렌타인데이는 2월 14일인데 화이트데이는 3월 14일이다. 어? 이거 어느 사람이 하는 말이겠어 이거? 한국인이 화이트데이에 대해 설명하잖아. 그러니까 또 물어봐. 뭐라고 물어봐? How do people celebrate White Day? 이거 어느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 말하는 거겠어 이거? 응?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Okay.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도 그렇습니까? Celebrate의 뜻이 축하하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그 뜻은? 몇 월 며칠이라고 이거? 2월 14일 6월 14일 날 여자애들만 남자애들한테 초콜릿을 준대요. In Korea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Only girls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이 속에 두 들어있고요.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On Valentine's Day 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그러면 이 표현은 영어로 하면 Only girls, 안만 길어봤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 계속해서 뭐하냐 그 뜻은 그리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And any positive cause can be in white day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 그래서 뜻은 Okay. Interesting 뜻이 뭐예요? 흥미롭다. 아 그래? 흥미로워. 흥미롭다면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치? Interesting의 뜻이 뭐야? 흥미로워.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을 어떻다 하려면 비동사 썼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뭐라고요? Okay.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Ok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가 된 거죠. 얘 때문에 언제가 된 거야. 얘 때문에 어디가 된 거야. 전치사야 지금 방금 했던 얘들. 앞제비씨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다음은 프린트죠. 오케이 민준이 76이네요. 프린트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친구 오세요.